우리 인쇄물 이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걸쳐서 차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 우리 처음에 이제 그 데이터 입력하고 작업하던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예. 문제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차트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차트에 사용할 데이터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어디에다가 출력할 거냐. 차트를 어디에다 출력할 거냐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꾸미는 과정. 차트를 꾸미는 과정.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볼 거예요. 이제 차트를 작업하게 되면은 차트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위치, 그 차트의 서식 지정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내에 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서식 지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OA라고 하죠. OA, 엑셀, 뭐, 파워포인트, 워드, 또는 이제 한글 뭐 이런 거 있는데, OA에 관련된 자격 시험에는 반드시 차트 문제가 출제가 된다. 차트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차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차트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차트가 뭐냐 하는 거죠. 도대체 차트가 뭐냐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건 결과예요. 결과. 요렇게 만들라는 건데, 원 데이터는 어디냐면은, 원 데이터는 이거예요. 이게 원 데이터예요. 이 원래 있는 데이터에 보면은 체험 코드가 나와 있고, 분류가 나와 있고, 체험한 날짜가 나와 있고, 신청 인원과 체험 비용과 체험 시간들이 나와 있고, 순위가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생태 및 과학 체험 학습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체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 체험 학습에 신청 인원이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를 그래프로 보란 얘기죠. 분명히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 위에 그대로 있어요. 체험 비용이 2만 5천 원, 1만 8천 원서부터 12,000 원까지가 있고 87명에서부터 108명까지 신청 인원이 들어있는데 이 체험 학습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만 여기 있는 8개 데이터 다 아니라 어떤 것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생태 레포츠 빼고 생태와 과학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레포츠가 2개가 있는데 빼고 6개 곤충 표본 워킹 로봇 새총 만들기 보석함 로봇 청소기 태양열 로봇이라는 이 6가지에 대한 체험 비용과 신청 인원이 과연 얼마나 비용이 비싼지 로봇 청소기가 체험 비용이 가장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새총 만들기가 체험 비용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곤충 표본이 신청 인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 보석함 만들기 과정이 신청 인원이 제일 적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요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도 다알 수가 있지만, 어느 게 얼마큼 높은지, 얼마나 비용이 비싼지, 적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자 하는 거죠. 예. 서로 다른 데이터들의 수치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데, 높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너비라든지,
부피라든지 뭐 이런 거를 등등 해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자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표시하자는 거죠. 예. 차트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 데이터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 여섯 번째 줄에는 저기 다섯 번째 줄에는 레퍼트는 빼야 되고요. 체험 학습명.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권총 표본서부터 로봇 청소기까지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른 상태에서 태양열 로봇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과 체험 비용 두 개 드래그하고 152명서부터 2만 천 원까지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른 상태에서 한 줄 건너뛰고 108명과 12천 원 이렇게 블록을 잡는 거예요.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하다. 우리 아래 한글에 있는 차트는요,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알려줘요. 데이터가 없어도 데이터를 필요할 때 입력하면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반드시 데이터 영역을 블록 설정하고, 블록 설정해서 한 후에 차트 작업을 해야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단에 보면 삽입이란 메뉴에 차트가 있어요. 추천 차트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는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명령을 걸면, 삑 소리가 나면서 오류가 발생해요. 차트를 만들려면 사용할 데이터가 포함된 셀을 반드시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걸 다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차트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생태 및 과학 체험 학습에 관련된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예요.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체험 비용이라는 항목과 신청 인원이라는 항목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차트로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체험 학습명하고 신청 인원하고 체험 비용 요 세 칸이 필요한 건데 여기 있는 레퍼츠는 필요 없고 여기 레퍼츠 윈드서핑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번,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 드래그하고 또 태양열 로봇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드래그하고 이만큼 드래그하고 여기 있는 거 드래그하는 거예요. 다중블록이잖아요. 다중블록. 그래서 처음에는 클릭, 그 다음에는 컨트롤 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륜 바이크 건너뛰고 권총 로봇서부터 로봇 청소기까지 로봇 청소기까지 드래그하고 태양열 로봇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과 체험 비용은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드래그 한 줄 건너뛰고 나머지 또 여섯 줄 다섯 줄 드래그, 한 줄 건너뛰고 나머지 한 줄 마저 이렇게 블럭 잡으면 블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항목들만 선택을 하는데 처음 항목은 클릭 또는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항목들을 클릭하거나 또는 드래그를 하는 거죠. 다중 선택이기 때문에 클릭하고 다시 보시면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 동네에 있는 거는 붙어 있으니까 두 개가
클릭, 드래그, 클릭, 여기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자, 묶음새로 막대형이라는 차트로 작업을 하래요. 묶음새로 막대형으로. 그러면 상단에 삽입이라는 메뉴 탭에 가시면 차트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 차트 옆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차트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추천 차트 눌러서 모든 차트 누르셔도 돼요. 같은 겁니다. 여기는 화살표 눌러서 모든 차트 들어가시나 추천 차트에 있는 모든 차트 들어가셔도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묶음새로 막대형, 묶음새로 막대형, 이게 묶음새로 막대형이에요.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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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화살표에 있는 처음에 있는 요거, 뭐 2000 새로 묶음새로 막대형 이걸 누르셔도 되고 추천 마트에는 모든 차트에는 요거, 요거, 요거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차트가 만들어져요. 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데이터 범위를 제 1작업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차트의 위치가 아까 메모한 것처럼 보면 차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트의 위치를 현재 워크시트, 현재 워크시트에 할 거냐? 다른 워크시트에 할 거냐? 아니면 차트 시트에 옮길 거냐? 이거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차트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차트가 있고 3차원 차트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3차원 차트로 되지 않는 종류가 뭐뭐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필기 시험에서는. 근데 우리 실기 시험에서는 어차피 여기 묶음새로 막대형을 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얘를 이대로 둘 거냐? 분명히 문제지에 뭐라고 되냐면 새로운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이란 이름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요. 우리 처음에 작업하던 거 있어요. 둘째 날 공부하던 거, 데이터 입력하던 거에 여기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 이거 안 하고 11번째 줄 레포트 과정 이거 안 하고 생태와 과학, 과학 이것만 갖고 하라고 돼 있어요. 체막순명하고 신청 인원과 체험 비용만 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항목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 한 줄 건너뛰고 블럭 설정 나머지 블럭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삽입이라는 메뉴 가시면 차트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2차원 세로 막대, 3차원 세로 막대, 2차원 가로 막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옆에는 또 트리맵, 선버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모든 차트로 가보면 이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 아니면 꺾은 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단순히 세로 막대와 꺾은 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는 콤보형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하나는 막대예요. 주황색 막대고 파란색은 꺾은 선이거든요. 하나는 처음에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뭐를 변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콤보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콤보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주어지는 대로 묶음 세로 막대형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추천 차트에는 모든 차트에 가서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하래요. 여기를 우리는 워크시트라 그래요. 워크시트.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둘 거냐? 다른 워크시트로 옮길 거냐? 아니면 차트만을 위한 차트 전용 시트로 옮길 거냐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 차트에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할 거냐? 아니면 상단에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두 개가 탭이 더 생겨요. 여기에서 차트 이동을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차트 이동을 눌러가지고 이거는 워크시트예요. 워크시트. 그런데 여기다 하라는 거죠. 여기 새로운 시트에다 하래요. 뭐라고? 제4작업이라고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사라지고 차트만을 출력하는 차트 시트로 별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차트를 이동하면 현재의 워크시트 바로 왼쪽에 차트 시트가 생성된다. 그러니까는 1작업에 있는 제1 워크시트 여기 시트 1번에 있는 차트를 차트 시트 2, 워크시트 2로 넘겨라 그러면 여기 생기고 차트 시트 워크시트 3으로 넘기면 이렇게 생기는데 새로운 차트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워크시트 시트 1번에 있던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화면 밑에 보면 제4작업이라 이름을 줬으니까 여기에 생겨요. 자동으로 왼쪽에 생겨요. 엑셀은 새로 생성 명령을 걸면 무조건 왼쪽에 생긴다. 왼쪽에. 이건 차트 시트예요. 워크 시트가 아니라 전용 시트죠. 차트만을 위한 전용 시트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주의사항이 하나 걸려있어요. 우리가 여기 제일 밑에 시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고 제1작업이라고 고쳐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고쳐야 되고, 이건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고쳐야 돼요. 첫날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 되도록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1작업 왼쪽에 제4작업이 생겼잖아요. 이대로 제출하시면 이 시험은 0점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정답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순서대로 평가를 하는데 정답에는 맨 왼쪽이 1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답안지는 맨 왼쪽이 제4작업이니까 정답은 이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로 되어 있어야 돼. 이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답안지에는 이게 입력되어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되어 있는 거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리게 돼요. 0점 처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제4작업이라는 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3작업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이게 검정색이 나타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작업 왼쪽에 있던 거를 드래그해서 제3작업 오른쪽을 끌고 가시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 마지막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못해가지고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시험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 업무할 때는 워크시트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상관은 없겠지만 순서대로 보려면 1, 2, 3, 4, 5, 6, 7, 8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3작업 오른쪽에 4작업을 드래그하시면 여기 생성이 되고 여기에 차트만을 위한 차트 메뉴가 별도로 생성이 되고 물론 홈에 가시면 차트 제목의 글꼴이나 크기나 색상이나 이거 다 고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먼저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차트 종류 바꿨고요. 2작업, 두 번째는 차트의 범위를 1작업에 있는 체험 학습하고 신청 인원과 체험 비용을 갖고 처리하는데 분류 중에는 생태와 과학만 갖고 하라 그랬단 말이야. 생태 및 과학만 갖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 8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제외한 6가지만 갖고 하라는 얘기고 아래 항목에 보면 주황색 막대가 있고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항목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엑셀 용어로, 차트 용어로 범례라 그래요. 범례. 예.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차트를 만들면 현재 워크시트에 생성이 되는데 얘를
다른 것으로 옮기라 하는 얘기죠. 예. 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차트 서식을 지정할 거예요. 차트 서식. 차트 서식은 어렵진 않아요. 차트 서식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글꼴의 크기를 바꾸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하는 것처럼 차트에도 보면 뭐를 꾸며라, 뭐 글꼴 꾸미는 거, 색상 꾸미는 거, 뭐 종류를 꾸미는 게 많은데 먼저 차트 디자인에 가서 여기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에 관한 메뉴가 별도로 생성이 되고 차트가 아닌 데를 클릭하면 안 나와요. 도움말에서 끝나는 거고 차트 안에를 클릭하면 위에 생성이 됩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과 서식이 있는데 우리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차트 디자인에 가서 여기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빠른 레이아웃. 레이아웃 3번이 뭔가 보세요. 레이아웃 3번.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11, 11개가 있는데 3번 누르래요. 3번. 요거랑 살짝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에 보면 1, 2, 3, 4, 5, 6, 7 해갖고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클릭하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첨부첨부 하래요. 그래서 레이아웃 3번에 첫 번째 스타일 1번 하래요. 하라고 하는 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 여기를 보시면 차트가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여기를 우리 차트라고 하고 여기는 차트 제목이죠. 제목.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여긴 차트 영역이고요. 차트 제목이고요. 여기는 갑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눈금선이라 그래요. 눈금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체험 비용과 신청 인원이 나오는데 이걸 범례라 그래요. 범례. 계열에 대한 범례라고 나와 있고요. 주황색은 체험 비용에 관한 계열이고요. 이 파란색은 신청 인원에 대한 계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 이 그림 영역 말고 여기 차트 영역. 어디냐면은 여긴 차트 제목이고 여기 눈금선 보이죠? 눈금선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차트가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실제 차트가 보이는 영역. 이 차트가 이렇게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그림 영역이라 그래. 그림 영역. 그리고 이 차트 전체를 나타나는 데가 차트 제목 좌우로 있는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저희 비어 있는 공간을 갖다 대면 여기를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글꼴을 바꾸고 효과를 바꾸고 그림 영역을 채우기를 또 바꿀 거예요. 먼저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시험 문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굴림. 여기에서 차트의 글꼴을 종류를 골라서 선택해도 되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셔도 돼요. 굴림.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11포인트. 그렇게 되면 차트 제목과 아래에 있는 범례나 여기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들. X축, Y축이라고 불리우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건 X축이고 여기는 Y축이 되겠죠? 우리 수학에서 뭐 X축, Y축이라고 하는데 차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 밑에 곤충 표본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세로 갑축. 가로로 글자가 써 있으니까 가로 항목축인데 이게 세로막대라서 가로 X축, Y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가로막대로 바뀌면 달라져요. 얘가 지금 세로막대이기 때문에 세로 갑축이지만 이 차트의 종류가
만약에 가로막대로 바뀌잖아요. 가로막대로 이렇게 바뀌면 갑축이 가로로 가요. 달라져요. 달라져. 하여튼 간에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글꼴 받고 크기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디자인과 서식에 가시면 특히 차트 디자인에 가보시면 색 변경 이런 것도 있고요. 서식에 가시면 도형 채우기, 뭐 도형 윤곽선, 뭐 도형 효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도형 채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차트에 대한 우리 차트 잠깐 보시면 색상이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겉에두리에 차트 영역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질감으로 가시면 질감으로 가시면 파랑 박엽지가 어디 있는가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는 물방울이고요. 물고기 화석도 보이고요. 여기 흰색 대리석도 보이고요. 저 아래로 내려가면 꽃무늬, 꽃다발 같은 것도 있고요. 분홍 박엽지도 있고요. 아래도 두 번째 있는 게 파랑 박엽지가 있을 겁니다. 파랑 박엽지. 얘를 클릭하래요. 근데 실제 문제지는 안에는 깨끗하고 겉에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바꾸던 아까 질감에 가서 뭐로 바꾸고 나면 전체가 색깔이 다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어디라 그랬죠? 실제 그래프가 나타나는 안의 배경이에요. 막대 그래프가 실제로 보이는 실제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마우스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이라고 떠요. 여기다 클릭하고 나서 색깔을 흰색 배경 1로 하래요. 도형 채우기에 가서 처음에 테마색에 가면 흰색 배경 1이라고 있어요. 검정색 왼쪽에 처음에 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보시다시피 아까는 다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 그래프가 보이는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차트 영역을 건들게 되면은 이 차트 속에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단 막대 그래프의 색상이나 이거는 별도로 명령을 거는 거지만 차트 영역의 색상이나 그림 영역의 색상은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차트 영역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 제목을 써야 돼요. 차트 제목. 이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나서 뭐로 바꿔야 되냐면 생태 및 과학 체험학습 현황이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요거. 얘를 어떻게 쓰냐면 더블 클릭해서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생태 및 과학 체험학습 현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글자를 쓰시면 돼요. 글자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글자는 어떻게 한다? 그냥 키보드로 클릭한 후에 쓰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꾸며야 돼요. 차트 제목에 대해서도 꾸며야 됩니다. 그렇죠? 차트 제목을 꾸미는 방법은요. 차트 제목 영역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그러니까 글꼴의 크기 같은 거를 꾸미려면은요. 차트 도구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홈에서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글꼴과의 관련된 메뉴는요, 홈에만 있어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클릭한 후에 굴림은 그대로 쓰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래요. 굴림에 요거 가가가 첫 번째가 굵게 나오래요. 진하게. 굵게 기울어뜨리고 밑줄 치는 게 있는데 가가가 첫 번째가 볼드체라고 하죠. 볼드. 그러니까 사피연필 할 때 B자를 쓰잖아요. 굵은 거. 그냥 크기, 글꼴의 크기는 얼마? 20포인트라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글꼴의 크기를 바꾸실 때는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법 짝수란 말이야. 20을 선택하라면 20을 클릭하면 되는데, 아, 21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이 없잖아요. 21이 없잖아요. 그때는 여기에다가 이 숫자를 21로 고쳐주고, 21로 고쳐주고 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엔터를 꼭 눌러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35로 바꾸고 나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은 안 먹어요. 이게 35라고. 만약에 지금 20이니까 20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테두리를 누르래요. 테두리. 채우기도 하래요. 이 차트 제목을 클릭한 후에 차트 도구 디자인과 서식에 가보면 서식에 도형 채우기 가면 요 흰색 배경 일로 느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래요. 이렇게. 그래서 차트에 테두리가 둘러져 있잖아요.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요. 지금 테두리가 하얀색으로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지, 테두리가 안 둘러져 있으니까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을 누르면 윤곽선이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요. 윤곽선에 가서 색깔을 검정으로 칠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윤곽선에 가시면 두께가 있고요.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고 파선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께도 보면 이렇게 세 번째 4분의 3포인트, 1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너무 굵은 거 하지 마시고 두께는 기본값이 세 번째 거 나오니까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고 색깔을 만약에 우리가 빨간색을 둘러야 된다면 빨간색을 둘러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으로 두르시면 돼요. 검정색으로. 예, 잘 둘러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 차트 영역을 꾸며봤고 차트 제목을 꾸며봤고 차트 속에 들어가는 그림 영역을 꾸며봤어요. 기본적으로. 예. 차트 서식에 대해서는 이제 차트 영역,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영역, 그 다음에 그림 영역. 그림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내에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차트 내에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 갑축이 있고요. 항목축이 있고요. 범례가 있어요. 범례. 갑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 항목축이라는 것은 글자. 그 다음에 이제 범례는 이제 계열에 대한 이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 주황색은 체험 비용이고 이 파란색 꺾은 선은 신청 인원이라고 하는 계열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우린 범례라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꿈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차트 시험에서는 단순 차트가 아닌 복합 차트 문제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계열 중에서 특정 계열은 뭐 세로 막대, 다른 계열은 뭐 꺾은 선 이렇게 한다든지 꺾은 선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복합 차트 문제만 출제를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는 지금
주황색하고 파란색이 별도로 나타나니까 높낮이가 보이지만 우리가 작업한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체험 비용은 아까 좀 비쌌어요. 그렇죠? 25,000, 18,000, 35,000까지 갔는데 신청 인원은 많아봤자 152예요. 그러니까 체험 비용에서 제일 저렴한 게 7,000원인데 세척 만들기 7,000원인데 인원은 많아봤자 아까 몇 명이라고요? 152명이니까 이 차트 같은 차트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주황색은 그대로 두는데 여기 있는 파란색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가로막대로 바꾸든 뭐로 바꾸든 바꾸라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선택하면 좋은데 이게 선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원체 값이 작아서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시고 서식에 가시면 차트 도구 서식에 가시면은 왼쪽에 여기에 체험 비율은 계열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럼 클릭하면 체험 비용이 아니라 신청 인원을 클릭하면 신청 인원이 계열이 선택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요 계열 아주 낮게 나와 있는 얘를 클릭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높이 있는 건 클릭하면 되는데 낮은 건 클릭이 안 돼요. 어떨 때는 클릭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트 도구 서식 메뉴에 와서 왼쪽에 있는 영역에서 신청 인원 계열을 클릭하면 밑에 쫙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는 없나 보다. 디자인하면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서식에는 없고 서식에서 계열을 선택한 후에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종류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콤보형이에요. 콤보. 짬뽕이죠. 짬뽕. 계열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열은 체험 비용은 묶음 세로 막대를 그대로 두고 신청 인원은 뭐로 바꾸라고 그랬냐면 꺾은 선 아래 꺾은 선 중에서는 반드시 네 번째 거 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꺾은 선은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네 번째 거 합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얘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보조축으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보조축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체험 비용이 숫자가 크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데, 신청인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야. 항상 왼쪽에는 숫자를 갖고 보는 거예요. 왼쪽에는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트를 보조축으로 넘겨라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랑 체험 비용과 신청 인원이 X축과 Y축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체험 비용은 왼쪽에 값으로 보이고 신청 인원은 오른쪽에 인원수로 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기본축이라 그래요. 왼쪽을 기본축, 오른쪽을 보조축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했었어요. 이중축 혼합형. 이 시험 문제 이전 버전 엑셀 2016으로 시험을 현재는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엑셀 2010으로 시험을 봤는데 예전 버전을 갖고 차트를 만들려고 보면 지금처럼 콤보형이 없어요. 콤보형이 없고 이렇게 콤보형이라고 나타나지 않고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중축 혼합형. 어떤 경우 이렇게 쓰냐면 계열값의 차이가 많이 생길 때 계열값의 차이가 현저하게 클 때
좀 전에 보듯이 하나는 뭐 2만 원이고 15,000원이고 3만 원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많아봤자 뭐 100명, 2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같은 숫자로 나타나기에는 불가능해. 힘들어. 그래서 어떤 차트는 왼쪽에 있는 값으로 보고 어떤 차트는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따로따로 봐라 하는 식으로 별도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 왼쪽에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왼쪽에 있는 값은 기본축,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른다? 보조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통 그렇게 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차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계열을 한번 보자고. 계열. 계열을 자세히 보시면 표식이 있다는 게 이거예요. 꺾은 선에 보면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있거든요. 이걸 다이아몬드형으로 할 수도 있고 네모로 할 수도 있고 원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표식을 세모로 하고 크기를 10으로 하래요. 그리고 여기는 150이라는 숫자 값이 보이네. 값. 이걸 레이블 값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표시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나왔던 이 여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식이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씌우면 돼요. 엑셀에서는 주로 더블 클릭을 많이 하는데 클릭해가지고 여기 있는 메뉴를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이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따로 생깁니다. 메뉴가. 예. 자, 왼쪽에 있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기본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건 기본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보조축이에요. 보조축. 그래서 축이 왼쪽에 두 개가 있다, 좌우로 있다 그래서 이중축. 이중축이 되는 거고, 막대 그래프 따로 있고, 꺾은선 그래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혼합형 그래프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하지 않고 콤보형이라고 한다. 콤보형. 콤보형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걸 한번 더 보면은요. 눈금선. 눈금선이 여기는 우리 화면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는 파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눈금선은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눈금선이라고 메뉴가 떠요. 이렇게.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눈금선 서식이라고 뜹니다. 그렇죠? 아까는 이제 이 축,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고 나와 있고, 꺾은 선 그래프를 클릭하면 꺾은 선 서식이라고, 눈금선 서식이라고 뜨는데, 눈금선 서식에 가면 여기 페인트 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각형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건 효과, 이거는 이제 색깔이나 선 모양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지에서 파선을 하라 그랬죠. 파선이요. 그럼 여기 종류를 보면 이거는 이제 한 줄짜리 두 줄짜리인데 대시 종류를 보면은 여기 파선 네 번째가 파선이에요. 파선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색깔은 특별히 시험에 나진 않아요. 검정색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겹선 종류에는 한 줄짜리냐 두 줄짜리냐 뭐 이런 건데 대부분 한 줄짜리를 쓰는 거고, 대시 종류. 처음 게 실선. 그 다음에 이제 점선, 둥근 점선, 사각 점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화선. 뭐 1.3선 이런 것도 있는데, 화선을 쓰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 요구하는 데 이렇게 화선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예. 나타났어요. 여기 화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던 거 이제 못한 게 뭐냐면 이거 꺾은 선. 꺾은 선을 클릭하면 이제 꺾은 선 메뉴로 다시 바뀝니다. 이걸 계열이라고 하죠. 데이터 계열. 꺾은 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체험 비용 계열이냐, 신청 인원 계열이냐 하는 건데, 계열에 가시면 페인트 통이 있고, 효과가 있고, 그래프가 보여요. 근데 처음에 이제 페인트 통을 가보시면 표식 있단 말이에요. 표식. 선하고 표식 두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를 하라고 했냐면 여기 삼각형이라고 돼 있죠. 삼각형이요? 파란색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좀 표식이 자동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니까 표식 종류가 있는데 표식 종류가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동글뱅이로 돼 있어요. 기본 제공 동글뱅이를 클릭하면 삼각형을 선택하면 삼각형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요 꺾은 선 클릭해서 선하고 표식인데 표식을 클릭하면은 표식 옵션에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본 제공을 클릭하면 형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모난 거로 바꿀 건지 다이아몬드형으로 바꿀 건지 삼각형으로 바꿀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형식을 클릭할 수 없으니까 기본 제공을 꼭 눌러야 돼요. 기본 제공을 누르고 형식에 가서 삼각형을 선택하면 이제 삼각형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바뀝니다. 삼각형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범례명 변경하는 건 볼게요. 범례명. 범례명이 이거예요. 범례명이 여기. 체험비용과 신청인원 단위명, 이게 범례명입니다. 자, 보시면 1작업에 있는 걸 잠깐 볼게요. 1작업. 1작업 보면 체험학습명이 있고, 신청인원과 체험비용에 대한 걸 갖고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항목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지를 보면 신청인원과 단위명이 한 줄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한 줄로 돼 있단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한 줄로. 그렇죠? 우리 문제지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우리 여기는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두 줄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한 줄로 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 제4작업에 있는 신청인원과 단위명이 한 줄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 문제처럼 바꾸란 얘기죠. 이걸 바꾸는 방법은요. 상단에 보면은 자 차트를 클릭하고 나면 차트 종류 디자인과 서식이 나와 있는데 차트 종류 디자인과 서식이 나타나는데 디자인에 가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면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신청 인원과 단위명 체험 비용에 대한 항목을 하고 여기에 곤충 표본과 워킹 로봇하고 태양열 로봇 6개 항목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요 글자, 요거. 얘가 어디 있는 거냐면, 아까 제1작업에 있었던 거를, 이거 이렇게 돼 있던 거란 말이야. 그렇죠? 신청인원과 단위명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얘가 두 줄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차트도 두 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인원, 괄호 열고 단위명 하고 직접 한 줄로 고쳐 쓰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한 줄로 직접 수작업으로 쓰셔야만 돼요. 쓰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짠 하고 한 줄로 들어가요. 범례명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항목 이름을 클릭하고 편집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따옴표 없이 아까 우리 따옴표 없이 썼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한 줄로 들어갔고요. 가서 다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얘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따옴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차트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범례명을 바꿔라 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법례명을 변경하는 건 반드시 나오더라 이거죠. 예.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법례명 변경 문제는 차트 시험에서 항상 출제된다.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또 뭐를 안 했나 볼까요? 아, 요거, 값. 150이라는 숫자 값을 넣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인기 체험학습이라는 도형을 집어넣어야 돼요. 도형. 도형 집어넣고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볼게요. 여기. 자, 클릭을 했어요. 자, 이건 좀 불편하니까 이거 막대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막대 그래프. 자, 차트를 클릭해 보세요. 차트. 이 차트 자체를 클릭을 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과 서식이라는 메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위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가지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이 디자인이라는 메뉴로 들어온 게 차트 요소 추가 이겁니다. 얘가 별도로 따로 있었어요. 위에 차트 도구 메뉴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서, 차트 요소 추가라고 하는 애가 빠지면서 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때 데이터 레이블 값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레이블 값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데이터 레이블을 만약에 가운데라고 클릭을 하면 막대 그래프 중간에, 이 막대 그래프 길이에 대한 중간에 값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데이터 레이블을 안 하겠다 그러면 사라져요. 근데 제가 차트를 클릭하고 나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넣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꺾은 선에도 들어가고 막대 그래프에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막대 그래프를 제가 클릭할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계열의 요소가 6개가 있는데, 그래놓고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레이블을 써주면은요, 꺾은 선 그래프는 안 들어가고 막대 그래프만 들어가요. 아까는 레이블을 제가 바깥쪽 끝에, 뭐 축에 가깝게 안쪽 끝에, 뭐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면 이 안에 들은 차트 요소가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계열에 다 들어가요. 자, 요소를 레이블 뺄 거예요. 없음. 자, 이번에는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할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요소 값을 넣어주면,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면 어떻게 들어간다?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에만 레이블이 들어가요. 자, 이제는 레이블 값을 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새 총 만들기에만 값을 넣어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요. 그럼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6개의 요소가 다 선택이 되는데, 새총 만들기라는 계열 요소를 다시 클릭을 하면 얘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해제가 돼요.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레이블 값을 넣어줘라 그러면 여기에만 들어가요. 자, 요소를 차트 레이블을 뺄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만 값이 들어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만. 우리 문제지 보시면 여기에 15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렇죠. 그러면, 자, 이 꺾은 선 그래프를 클릭하면, 꺾은 선 그래프에 그 요소가 6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클릭해요. 다시 클릭. 얘만 다시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에다 넣어줄 거예요. 오른쪽. 그럼 여기만 값이 나오는 거예요. 레이블 값 표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나서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그러면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모두 값이 표시가 되고, 그래서 막대 그래프만 클릭한 선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그러면 선택한 그래프에만 표시가 돼요. 세 번째, 특정 그래프의 특정 요소에만 표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특정 그래프 선택하고 특정 요소 선택을 하고 값 표시를 지정해 주면 그 특정 값, 특정 요소에만 값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가 값이 제일 크잖아요. 그럼 보시면 클릭하고 나서 로봇 청소기를 다시 클릭을 해요. 그럼 로봇 청소기만 선택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를 만약에 빨강으로 바꾸면 얘만 바뀌겠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기 체험 학습이라는 글자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다 클릭을 먼저 해놓을게요. 뭐 다른 데를 클릭해도 상관없지만은,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이 도형의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설명선이 있습니다. 설명선. 설명선에 가시면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요. 옆에서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고 여기다 값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글자를 키보드로 쓰시면 돼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인기 엔터 체험 학습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프의 이 도형의 크기는 마우스로 대략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요거에요, 여기. 요 모서리가 15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데, 우린 여기 있어요. 그 모서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갑니다. 요 모서리 있어요. 모서리를 어디로 가게 할 거냐는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위에서 약간 아래 방향 쪽으로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고 화살표가 휘쩍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도형의 색상이 하얀색이죠. 하얀색이니까는 이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글자가 안 보이네. 글자는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글자 색깔을 여기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게 이제 세로 가운데고 이게 가로 가운데죠. 위쪽이냐, 자 도형을 제가 좀 높여 보여드릴게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중간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냐 하는 건데, 위쪽이 아니라 중간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 가운데 가운데를 해주시고, 이 도형의 크기는 이 여기 이 높이에서
보니까 한 중간 정도. 한 중간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대략. 근데 글자가 가려지면 안 돼요. 글자가 가려지면 안 돼요. 글자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는 글자가 이렇게 다 나오게, 두 줄이 다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높이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높이를 좀 약간 중간을 맞추니까 한 줄밖에 안 보이잖아. 글자의 크기를 줄이면 어떨까요? 글자의 크기를 줄이면 두 줄이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흉해. 그래서 기본값으로 두되 도형의 크기를 좀 크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복잡하게 따지려 그러면 높이가 좀안 맞아. 그렇죠? 우리 문제지는 이 도형이 한 정관 정도, 이 높이에서 중간 정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중간을 넘었거든. 이것도 사실은 줄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다 따지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높이만 대충 맞추세요. 높이만. 그렇다고 이 높이가 이 눈금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눈금선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눈금선을 벗어나진 않은 정도에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 그다음에 뭐가 또 다른 게 있으려나 볼까요? 여기는 제일 밑에가 0원서부터 5천원 단위로 2만 5천원까지 와 있는데, 오른쪽에는 0에서부터 40 단위씩 160까지 갔어요. 그렇죠? 명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명자가 없어요. 근데 명자가 왜 있냐면, 여기 몇 명이라고 써 있거든. 원래 데이터 값이 몇 명, 몇 명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도 명자가 나온 것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명자를 지워야 되고 0에서 160까지 60 단위로 갔어요? 아, 40 단위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를.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가 별도로 생깁니다. 이때 0서부터 160 사이로 가는데 기본 단위 값이 얼마라고요? 20 단위가 아니라 40 단위로 갔죠, 40 단위로. 그럼 40씩 갈 거예요, 40씩 갈 거야. 그다음 여기 있는 축소식은 닫으셔도 돼요. 언제든 더블 클릭하면 뜨는데, 명자를 없애려면, 여기 있는 데다 명자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엑셀에서 컨트롤 1번이 셀 서식이잖아요. 셀 서식. 아니, 오른쪽 눌러서 축서식. 축서식이 아니라 컨트롤 1번이 축서식 오른쪽에 뜬 건데. 여기 밑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다. 표시 형식. 제일 밑에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축소식이 뜨고, 여기 보면 아까 0에서 160 사이에 40 단위로 가라고 해놓고 제일 아래쪽에 표시 형식을 클릭했더니 표시 형식이 펼쳐지는데, G/표준의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G/표준의 명자를 지울 거야. G/표준은 그대로 두고, 명자를 지울 거예요. 엔터를 치면, 추가. 이렇게 가요. 서식 코드가 G/, 우리 값에는 이거 바꿀 때, 이거 왼쪽에 있는 제1 작업에서 이거를 고칠 때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1번 눌러서 G/표준의 명을 썼거든. 몇 명하고 썼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는, 여기서 명자를 제거하면, 차트에도 사라지지만 원본엔 유지하고 차트만 바꿀 거니까 여기 명자가 있는 데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와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G/표준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원래는 명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명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명자를 제거하고 G/ 표준만 두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0, 40, 80, 120, 160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것도 클릭해놓고 5,000원 단위로 가는 거를 5,000원 단위로 가는 거를 만약 이거를 뭐 2,000원 단위로 가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2,000원 단위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5,000원 단위로 가는데 5,000원 단위로 가는데 최대값을 만약에 24,000원이 아니라 이거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이걸 10만원으로 바꿔버리면 10만원으로 바꿔버리면 10만 단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0만 단위로. 10만 단위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체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최대값을 높이 해주면은요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값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남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 뭐라 그럴까? 여기 체험학습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값은 똑같은 건데 보기에 따라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달리 보일 수 있더라 이거죠. 표시 형식을 고쳐준다거나 축 옵션에 가서.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제가 제목을 바꾸고 나서 이 왼쪽에 있는 축 값 쪽을 클릭하면 그 메뉴가 사라져요. 얘를 닫았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최소 얼마, 최대 얼마가 바로 보이는데 다른 데 갔다가 일로 오면 그게 안 나와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오른쪽에 있는 축서식 이런 거 요거 대화 상자를 닫아 버리시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최소, 최대, 단위, 기본 단위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보조 단위에 관한 건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보조 단위에 대한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얘를 이제 자동으로 고치면 이제 25,000원 가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축 옵션이 있고요. 눈금이 있어요. 눈금. 레이블이 있고 축 옵션에 가시면 가로축 교차가 있어요. 가로축 교차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축값을 만약에 0이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12,000으로 바꿔볼게요. 12,000. 여기 있는 가로축 교차값을 자동이 아니라 12,000으로 바꿔놓으면은요 이렇게 돼요. 12,000을 기본으로 12,000보다 높은 건 올라가고 12,000보다 아래에 있는 건 내려가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집어넣을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판매 수량을, 판매 금액을 작년에는 얼마를 기준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좀 값을 조정해. 그러면 그 값들보다 높으면 올라가고 그것보다 낮으면 내려가게끔 보이는 게 여기 있는 축값이에요. 축값. 보통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축서식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뭘 선봐야 될 게 있나요? 아까 여기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이 보조 축값 명자를 뺐고요. 그렇죠? 명자를 뺐고요. 그래서 인기 체험학습이라는 이 도형, 모서리가 둥근 도형을 그려놓고 하얀색으로 바꾸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고쳐놨었어요. 그 다음에 범례. 이 범례가 있는데 아까는 신청 인원, 체험 인원 비용이 왼쪽 오른쪽이 달라졌었어요. 자, 원래 차트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신청 인원이 왼쪽에 있었고 체험 비용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새로 막대를 만들 때는 신청 인원이 왼쪽에 있었고 체험 비용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신청 인원을 보조축으로 넘겼잖아요. 보조축. 그러니까 왼쪽이 기본축인데 보조축이 넘기는 바람에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총 체험 비용이라는 것이 이 주황색인데 얘는 왼쪽을 보라는 얘기고 신청 인원이라는 꺾은 선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보조축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이것이 보조축이 없었을 때는 둘 다 왼쪽을 다 봤어야 되거든. 정신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 체험병이나 신청인원을 우리는 법례라고 그랬잖아요. 법례를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법례 위치가 나타나는데 이 법례의 위치를 여기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이네. 법례 항목 서식을 빼버리고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법례를 없앨 수도 있고요. 법례를 없어졌어요. 밑에 차트에서 추가해 가서 법례를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니까 위아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게 왼쪽이고 아래 있는 게 오른쪽이고 이거를 법례 위치를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법례 위치를 아까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요. 시험 문제 법례 위치도 바뀌는 게 많아요. 보통 차트, 과거의 차트에서는 법례가 오른쪽에 나타났어요. 오른쪽에. 자,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제가 바꿔볼 텐데,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시면 오른쪽에 휑하잖아요, 여기가. 휑하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어요. 얘를 끌고 갈 수는 있는데, 가버리면 위험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법례 위치를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기본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본다면 아까 이제 이거죠. 체험학습명하고 이렇게. 법례를 데이터를 선택하고 삽입에 가서 추천 차트에 가서 막대 새로 막대형을 만들고 차트의 위치를 이동을 하는데 여기다가 뭐 제5작업이라고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반드시 오른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간혹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시험장은 모르겠는데 강의실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렇게 이제 블럭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더니 차트가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 아까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금은 클릭 이쪽 드래그 이쪽 드래그 이쪽 드래그 여기 클릭 이렇게 아까는 N자처럼 갔어요. N자처럼 이번에 Z차처럼 한 거죠. 그리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상하게 됐죠. 여기서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 2016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010 버전에서는 아까처럼 안 되면 지금처럼 해야 돼요. 그럼 차트가 정확히 만들어지는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기서는 오류가 나네. 안 그랬거든. 제대로 됐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버전에 따라서 어떨 때는 N자처럼 드래그 해가지고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차트를 만들어 그러면 차트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범위를 선택하면서 범위 설정한 후에 차트를 만들어 줄 때가 있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간혹 그런 일이 생기면 저야 이제 경험적으로 이래저래 해보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시험장에 가면 진짜 멘붕 와요. 멘붕. 그럼 이제 하던 것도 다 망쳐버리니까 이제 이 차트가 그래프가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 500점 만점 중에 100점을 썰고 놓으면 400점 밖에 안 되니까 차트를 못하고 나머지를 다 정확하게 했으면 1등급이 나오는데 차트 외에 또 다른 데가 감점이 있었으면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가 왼쪽에 생성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꼭 끌고 가는 거예요. 감독관이 이걸 얘기를 못해요.
마지막 주의 이상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감독과는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지를 꼭 읽어보라는 얘기. 그 정도는 해주지. 문제지 꼭 반드시 마지막 거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간혹 그래. 아차! 아, 이 사람은 차트 위치를 못 옮겼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 하고 나서 아차! 하시는 분은 이제 옮겼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차트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분석하던 데이터 있었죠? 그 틀고정, 뭐 나누기, 정렬, 뭐 부분합하던 거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꺼내봐 주세요. 못한 게 몇 개 있어서요.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목표값 찾기라는 시트 한번 찾아보세요. 목표값 찾기 시트. 일반적으로 입력값을 가지고 입력값을 이용하여 출력값을 산출합니다. 그렇죠. 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들어가야 합계 평균이 나오고 석차가 나오는 것처럼 하는데 목표값 찾기는 그것이 아니라 출력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품 예상 매출인데 전기 매출은 끝났어요. 현진 커피 밀가 14,000원짜리인데 5,997개를 팔아서 8,395원, 8,000원을 금액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2억 4,500만 원일 수익 판매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 가서 수량을 좀 고치려고 그래요. 수량을 고쳐가지고 2억 8,900만 원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표가 이걸 딱 보더니 이거를 3억으로 바꿀 수는 없느냐 이거지. 3억. 이게 3억이 맞아? 이게 3억이구나. 이게 3억. 그렇죠? 2억 8,900만 원어치를 이제 후반기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억 8,900만 원이라면 내년 올해 후반기에는 우리 3억을 한번 목표로 한번 일해 봅시다라고 한 거야. 자기 말대로 그냥 3억이라고 한다고 3억이 판매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결과를 바꾸는 거죠. 결과. 결과를 바꾸려면 입력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얘가 그냥 3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뭐를 바꿔야 됩니까? 판매가를 바꾸든지 수량을 바꾸든지 해야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금액을 볼게요. 여기 금액은 판매가랑 수량을 곱해가지고 금액이 됐어요. 여기는 판매가와 이쪽에는 수량이 바뀌어야만이 금액이 바뀌고 금액이 바뀌어야만이 얘가 합계가 계산돼서 3억이 되든 말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바꿀 거는 얘는 바꿀 수는 없어요. 얘는 이미 끝난 거니까 여기 있는 판매가하고 여기 있는 수량 중에서 바꿔야만이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판매가가 바뀌면 전기 매출 금액도 바뀌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금액도 판매가 수량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이 판매가가 바뀌었을 때 변동이 되지 않게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에 가보면 두 번째가 있어요. 값. 1, 2, 3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 두 번째 값을 클릭하면 끝났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는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금액이 계산, 금액이 입력값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됐어요. 아까 여기가 이렇게 판매가 수량을 곱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건데 만약에 판매가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금액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얘는 뭐 합계는 어차피 여기 있는 거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들 요것만 컨트롤 C 한 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거 두 번째 1, 2, 3이라고 되니까 클릭하는 순간 연산 수식이 아닌 결과로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판매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기는 지장이 없어요. 오른쪽엔 지장이 생길지 몰라도 전기 매출에는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아무데나 클릭해도 되고요. 반드시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 해당 셀에 반드시 수식이 존재해야만 해요. 여기에 2억 8,900만 원이라 글자로 숫자로 써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뭐를 더해서 2억 8,900만 원이 됐다든지 곱해서 됐다든지 수식이 꼭 들어가야 돼, 꼭 이 안에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작업하는 게 편해요. 다른 데 클릭하고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데이터 메뉴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이때 수식이 어디 들어있다 그랬죠? 수식이? 요거죠. 2억 8,900만 원 적혀있는 데가 수식이죠. 그렇죠? 얘가 얼마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300,000,000, 3억. 여기가 3억이 됐으면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뭐를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대표님, 3억이 되면 저희도 좋은데 그러면 제품이 5가지가 있는데 판매가를 바꿀까요? 아니면 판매량, 수량을 늘릴까요? 그랬더니 판매가도 다 조정을 하고 수량도 다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데 그거는 어려워요. 엑셀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 하나만. 예를 들어서 콜라의 판매가를 높이고 맥주의 수량을 높이고 두 가지를 바꿔보면 안 되느냐? 그러면 또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아니고 하나만. 예를 들면 맥주가 6,000원인데 후반기니까 날씨가 더울 테니까 아무래도 맥주를 많이 팔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얘를 선택해 보는 거지. 2,000개가 아니라 얼마로 늘리면 3억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2,000개를 더 이상 더 팔게 되면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 요소만. 그래서 확인 누르면 딱 3억이 됐어요. 여기가 2,000개였는데 3,877개? 아까 얼마야? 3,833개로 바꿔놓으니까 딱 3억이 됐어. 원래는 여기가 2,000개였죠. 그렇죠? 2,000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833개로 바꾸니까는 이게 3,833이 아니라 3,833.3333 들어갔네. 딱 정확히 3,833이 아니야. 제가 숫자로 3,833개라고 딱 찍었더니 2억 9,999만 8,000원이 됐어. 2,000원 모자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통박을 찍는다 그러잖아. 대충으로 계산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 근데 목표값 찾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계산이 딱 나오더라 이거지. 목표값 찾기.
입력값을 이용해서 출력값을 산출하는데, 산출하는데 거꾸로 출력값을 변경해서 입력값을 조정해 줄 때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값 찾기가.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데이터표가 있어요. 데이터표. 데이터표 이중. 단일 말고 이중. 이중 한번 가봅시다. 데이터표 이중. 2023년 몇 월인지 몰라도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다고 딱 가정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대표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가을에 단합대회를 하재요. 보통 단합대회 하면 이제 유니폼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복을 하나. 운동복을 하나 맞추자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필라피트란 제품을 이제 보고 왔나 봐. 이게 한 세트에 59,000원이래. 그래서 100벌을 주문하면 10% 할인을 해준대. 59만 원을 할인 받아가지고 531만 원이면 100세트를 주문할 것 같아. 근데 우리 회사 인원이 딱 100명이 아니라 한 300명가량 되는데 필수는 이 필수 인원이 있단 말이야. 공장에서도 생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는 필수 인원을 감안하면 최대 250명까지는 최대 250명까지는 단합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몰라서 10명서부터 시작해서 250명까지 계산해 보는데 꼭 59,000원짜리로 해야 되느냐? 45,000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던데 종류별로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지. 종류별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만약에 여기 6만원짜리로 100벌을 주문하면 90벌, 110벌 사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주문 금액이 10% 할인을 해주면 실제 금액이 얼마가 될지 이 많은 거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안 배웠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편할 거 아닙니까? 이걸 일일이 하나씩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표라 그래요. 데이터표. 데이터표.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여기 끝에. 공식이 적혀 있어요. 공식. 주문 금액은 단가랑 주문량과 할인 금액을 공제해주고 나면 실제 금액이 나오는 거야. 할인율은 주문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들어가고 할인 금액은 단가에서 주문량에서 할인율을 이제 연결해주면 이제 할인 금액이 나와서 주문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공제해주는 거지. 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얘가 많이 나오는데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기. 요거 있잖아요. 공식. 요 상단에 보면 공식이 있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도 더블 클릭한 후에 붙여넣기를 하라고 써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는 하고 여기 주문 금액 531만 원 자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얘기는 뭐냐? 나도 너와 똑같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가리켜 주면 나는 너와 동일하다.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어떻게 쓴다고요?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클릭해 주면 나는 너와 같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데이터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왼쪽 상단 꼭대기에 빈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공식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블럭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가상 분석 데이터 표. 가상 분석, 아까 목표값 찾기 했던 거 밑에 데이터 표라고 있어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거. 꼭 두 개를 물어보는데,
제가 엑셀을 초창기에 배울 때 이게 되게 헷갈렸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쓰시면 돼요. 여기 행이 뭐가 있죠? 제가 블록을 다 잡았는데 제일 꼭대기에 4만 5천 원,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간 게 이게 행이죠. 행이 가로잖아. 그렇죠? 열은 세로죠. 여기 세로가 뭐가 있어요? 10개, 10벌에서 주문량이 10개에서 250세트까지가 되는 게 이게 열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행은 어디에 있어요? 단가예요? 주문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4만 5천 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가 돼 있는 게 저 상단에 단가를 말하는 겁니까? 주문량을 말하는 겁니까? 할인율을 말하는 겁니까? 단가죠. 그래서 여기서 단가를 클릭하시면 돼. 열은 뭐죠? 열? 여기 열 세트에서 250세트까지 말하는 게 주문량이죠. 이 데이터 안에, 이 데이터, 지금 블록 잡은 데이터 안에 행에 해당하는 것이 단가고 열에 해당하는 게 주문량이거든요. 그래서 531만 원이 나왔던 이 숫자는 위에 있는 메뉴판에, 위에 있는 데이터에 단가와 주문량을 곱해가지고 할인율을 공제한, 할인 금액을 공제한 주문 금액이 나오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또 확인 눌러주면 답이 들어가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 이 결과를 마우스를 클릭하면 상단에 테이블이라고 나와요, 테이블. 얘는요, 얘는 블록을 잡아서 지울 수가 없어요. 못 지워요. 얘를 지우려면은요, 블록을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개별적으로 지울 수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지울 수는 없고요. 반드시 다 블록을 잡고 나서 지우는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 아까는 이중이었는데 이제 단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주문량에 따라서 할인율도 바뀔 수가 있고 할인 금액도 바뀔 수가 있고 주문 금액도 바뀔 수가 있죠. 아까는 가로 세로로 봤는데 이번에는 여기 세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가로 세로를 한꺼번에 묻는 거. 자,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에 들어가면 행이 뭐냐? 행. 행은 여기서 말하는 단가고 열은 주문량이라는 거, 이거. 가로와 세로를 보고 계산해주면 답이 되더라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송구하게도 시간이 다 갔는데, 우리가 뭐 풀어본 게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가상 분석에 보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것도 있어야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집에 가면 따로 작업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함수를 제가 설명을 다 못한 게 좀 있어요. 함수.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는 설명드리기 곤란하니까는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엑셀을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날짜, 시간 같은 걸 많이 쓰게 돼요. 이 옆에다가 지금 날짜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시간을 입력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때 쉽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세미콜론 키를 누르면 날짜가 되고요. 컨트롤 콜론은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인데 컨트롤 쉬프트 콜론을 누르게 되면 시간이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언제지? 그 밑에 컴퓨터 오른쪽 밑에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나오거든요. 입력하기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냥 1월 5일이다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들어가는데 귀찮을 때가 있으면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되고요. 내가 이 문서를 받았을 때가 며칠이다, 몇 시 몇 분이다 라고 입력을 할 때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콜론을 눌러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는 이렇게 써요. 는 투데이.
는 today라는 함수를 써요. 그럼 자동으로 지금 날짜가 들어갑니다. 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엔터를 치면 날짜가 들어가요. 근데 시간에 나오는 함수는 없어요. 는 now라는 함수가 있어요. 는 now. 는 now라는 함수를 쓰면 날짜와 시간이 같이 들어가요. today는 자, today는 날짜. 날짜고 이거는 날짜하고 시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함수다 보니까 아까 여기 있는 날짜를 쓸 때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그냥 지금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끝나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날짜. 이걸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이 날짜, 이 시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하면 이걸 한 달 후에 열어보면 한 달 후에 날짜로 나오고 그때 그 시점 시간으로 나와요. 함수를 이용하면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퇴직금 정산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날짜에서 계산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기 귀찮으면 today라는 함수를 써주면 지금 시점의 날짜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요거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요거 말고, 요거는 데이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분합 시트로 한번 가보세요. 부분합 시트. 부분합 시트. 총 매출은 1, 2, 3, 4분기 합계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있어요. 본사와 영업소별로 소속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기별 합계를 계산해 보고 싶어. 분기별 평균을 계산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부분합이라는 거 우리 배우셨잖아요. 부분합. 그러면 소속란에다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눌러. 정렬. 그럼 본사는 본사끼리, 영업소는 영업소끼리 모이고 부분합에 가서 여기 소속별로 합계를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클릭 해주면 분기별로 평균이 나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주면 불편한 게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가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더라 그런 거지. 이게 불편하더라. 이거를 처리해 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본사하고 영업소에 있는 데이터가 원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흐트러져 버리니까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부분합을 하거나 하게 되면 정렬 작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면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룹별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필터라든지 고급 필터로 가보면 담당자가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 여기 있는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담당자가 담당했던 분기별 합계를 계산하고 싶어. 그렇다고 이 담당자를 기준으로 작업한 거를 한다고 해서 정렬을 또 하고 부분합을 하려면 그것도 일이 커져요. 이거를 어떤 함수를 쓰면 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합계를 구하는 거는 sum, 평균을 구하는 건 average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번 저기다 써볼게요. 다 설명들이 곤란하니까 제가 이거는
오늘 할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수업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나머지는 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복습 자료로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식에서 실제 값이 아닌 셀 주소를 사용한다 그랬죠. 셀 주소. 그러니까는 뭐냐면 여기 7,300원을 더하는 게 아니라 뭐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세 번째 셀을 더하는 거죠. 뒤에 세 번째 셀. 7,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얘는 7,3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셀 주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셀 주소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1사분기고 얘네들은 2사분기고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가지고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눌러가지고 첫 번째 줄에 있는 분기별 이름이 얘네들의 이름이다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이름 정의할 땐 숫자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밑줄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는썸 밑줄 1사분기라고 쓰면 1사분기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1사분기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합계가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주고 그 이름값으로 써주면 셀 주소를 다 외우지 않아도 편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본사 소속의 분기별 합계를 구하는데 1사분기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를 쓰느냐? 합계니까 썸함수를 쓸 거라고. 썸함수. 근데 썸함수를 쓰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본사냐 영업소냐라는 소속이 있기 때문에 썸이프를 써요. 썸이프. 그래서 는 썸이프 괄호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써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쓰는데 어려우시면 요 FX를 누르면 돼요. FX를 누르면 설명이 떠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본사 소속이라 그랬죠? 여기 본사도 있고 영업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돼요. 얘는 안 되지. 영업소니까.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하자. 여기다가 본사라고 쓰자. 본사라고 쓰자. 원래는 따옴표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쓰면 따옴표가 자동으로 먹혀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합계구할 범위는 어디? 합계구할 범위는. 1사분기 여기죠. 여기. 이 중에서 본사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 범위는 어디냐면은 여기. 이 소속 중에서 본사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1사분기 이게 7,300서부터 4,000까지 얘네들의 합계가 얼마냐 이거지. 26,000원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sum if가 아니라 sum 대신에 average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average라고 쓰면 평균이에요. 평균. 1사분기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본사에 대한 평균. average if. 여기다 count라고 쓰면 뭐가 되냐면 카운트라고 쓰면은 뭐가 되냐면은 다섯 건이죠. 본사가 다섯 건 있잖아. 그렇죠? 카운티프라고 쓰면 이렇게 돼요. 자, 카운티프가 아니라 여기다 제가 썸을 쓰게 되면 썸을 쓰게 되면 뭐가 된다? 합계 구하는 거 합계. 여기에 1사분기.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다 sum if 대신에 average if를 쓰면 average if를 쓰게 되면 뭐가 된다? 평균이 되는 거죠. average. A 틀렸다 스펠이. A V E R A G E average if 평균. 이거는 이제 본사 소속의 개수. 본사가 몇 명이냐? 여기는 본사 소속의 1, 4분기 합계가 얼마냐? 본사 소속 1, 4분기 평균이 얼마냐? 조건부 계산하는 거예요. 조건부.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 학급에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럼 안경을 착용, 미착용, 그러면 착용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계산할 수 있고, 안경 쓴 여학생은 몇 명이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별에 남자, 여자라고 되는 것 중에 안경에 착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성별에 여성이라고 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는 count if s를 쓰게 되면 뭐냐 복수형이야 복수형 남자이면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안경 썼으며 여학생인 사람 이렇게 복수형으로 조건을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count if s가 아니라 sum if s를 쓰면은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 중에 체육 점수 합계를 구해라.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충해서 올려놔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이어서 또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수업이 종강이 됐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강의 일정하고 겹치는 바람에 영상이 좀 늦게 제작이 됐습니다. 자, 한번 좀 볼게요. count, count blank, count all, count if s, 뭐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그 파일이에요. 그 데이터 관리 파일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먼저 이제 count에 관한 거를 좀 볼 건데요. count.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하는 걸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양이 많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데이터가 좀 많은 것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금요. 예,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지금 더 많아요. 네, 이런데 이게 한 90개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90개가 아니라 한 90만 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엑셀에서는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이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으면 위험해요. 계산하기도 불편하고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데이터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카운트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만 세는 거예요. 숫자만. 숫자가 아니면 안 세요. 글자도 안 세고 count blank는 빈칸만 되는 거죠. count all이라 그래요. count all이 줄임말인데 이거는 빈칸만 제외하고 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확인하면 좋으냐면은 지금 여기 위에는 데이터가 저 공간이 없으니까 아래쪽에 한번 가볼게요. 아래쪽에 요쯤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글자죠.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는 count all
하고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그리고 여기까지 91개네요 데이터가 얘를 쭉 옆으로 지나갈 겁니다 아 91개라고 들어있네요 이번에는 는 카운트 블랭 카운트를 쓸 거예요 카운트 블랭 카운트 여기 비어 있는 게 없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는 91건이 들어 있고요. 비어 있는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글자가 비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데이터는 90개가 있다 그래요. 남들은 91개인데 여기는 90개예요. 그리고 빈 거는 하나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동네 어딘가에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안에 비어있는 게 분명히 아까 하나 있다 그랬는데 어디 비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긴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마운성이라는 데이터인데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데이터에 가서 한번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요. 이렇게 비어있는 칸 바로 위까지 딱 떨어져요. 컨트롤 키하고 또 내려가면 상주와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가면 마지막 데이터까지 가는 거죠. 자, 여기 담당자에 가서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까지 걸렸어요. 그럼 여기 비어 있는 게 하나 있네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여기 지금 해성백화점인데 이게 지금 담당자인 것 같아요. 담당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해성백화점 주식회사 담당자 이름이 빠져있네요. 이분 데이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홍길동 씨다. 이제 홍길동 씨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91개 다 맞고요. 비어있는 거 없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카운트하고 카운트 올 그 카운트 블랭 카운트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동네에다가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컨트롤 A를 누르면 비어있는 거 포함해서 끝에까지 가는데 자 이때 홈이라는 메뉴 가셔서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찾기및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동 옵션을 눌러요. 이동 옵션 중에서 비어있는 셀을 찾아봐라 라고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비어있는 셀을 찾았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데이터였죠. 해성백화점 담당자 누군지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 알려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엑셀에서는 비어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count if는 뭐냐면 이거는 조건부 개수예요. 조건부 개수. count if에서는 뭐냐면 다중 조건부 개수. 그러니까 이제 s가 붙으면은요. 여기 이제 count if s라든지 또는 이제 이쪽에 보면은 뭐 sumif s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는데 s가 붙으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는 count if 범위 조건. 이때 범위는 조건 항목이 들어 있는
셀들의 집합을 범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기가 있어요. 지기. 지기가 있는데 과장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직위 담당자 직위 중에서 과장인 분은 모두 몇 명인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기 먼저 써볼까요? 는 count if 그러면 직위 여기 영업 2 과장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경리과장까지 범위 설정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는 count if 바로 열고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전체 끝까지 내려가죠. 이 중에서 콤마 이렇게 과장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과장이라고 쓰면 여기는 무슨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영업과장, 마케팅과장, 무슨 과장인지 그냥 단순한 과장은 없거든요. 이렇게 쓰면 없다고 나와요.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 그때 우리 이거 배웠는데 이거 별표 이게 뭐라 그랬죠? all 그랬잖아. all 앞글자는 뭐든지 상관없는데 마지막 두 글자는 과장으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라 그랬더니 35명이라고 되는데 35명. 여기 과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 과장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총 몇 명이다? 35명이다 이거죠. 35명이다. 자,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틀린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직위가 무슨 과장, 즉 과장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는 과장 중에서 여기 031은 경기도고 02는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 지역에 여기 지금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글로리아 백화점은 서울인지 부산인지 모르는데 051, DDD 번호 051이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 과장님은 몇 명인지를 알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장 직책 중에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직책이 과장으로 끝나야 되고 근무지가 서울인데 여기는 근무지라고는 없어요. 전화번호 갖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먼저요. 는 count if s 괄호 열고 아까 직위 중에서 별표 과장 별표 과장이라고 돼 있으면 이제 과장인 사람만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넣어요. 어디냐면은 전화번호 중에서 서울 시작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괄호 열 따옴표에 괄호 열고 02 괄호 닫고 별표를 찍어야죠. 별표로 시작하는 거 괄호 02가 서울 지역이니까 그러면 20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직위 중에서 과장으로 끝나는 경우하고
전화번호가 02, 지역번호 02로 시작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과장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이 거래량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거래량? 거래량을 처음에 찍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끝까지 갔는데, 평균이 615284870이에요. 6억 1,528만 4,870인데, 아, 이게 정확히 나왔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 넣고, 는, 에버레이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 그렇지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회계로 가지 말고, 일반어로 가면, 소점이 걸렸어요, 지금. 소점 이하가 점 2로 끝났어요. 거래량의 평균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콤마가 찍혀 있지만 이건 이제 나중 문제고 0.198이에요. 0.198. 그래서 반올림해서 0.2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반올림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반올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써요. 라운드, 바로 열고, 값, 자릿수.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 는, 라운드, 콤마, 이건 뭐냐면 이 자릿수 우리 거래량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소점이야 두째 자리 여기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써서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1 써볼까요? 1. 이것도 회계로 하지 말고 일반으로면 0.2가 됐고요. 둘째 자리에서 반을 내놓으면 이렇게 올라갔죠. 이것도 회계가 아니라 일반으로 놓고 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소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반을 임하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반올림하면 뒷자리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0.2가 되고요. 여기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이 뒷자리 때문에 이제 0.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올림이나 올림이나 내림 경우에 10의 자리에서 처리하시오. 100의 자리에서 처리하시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나와요. 10의 자리에서 처리하시오. 100의 자리에서 처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반올림을 중학교 때 배운 거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반올림을 배워요. 올림, 반올림, 내림을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반올림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길래, 소점 이하 배웠니? 그랬더니 소점이 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에서는 소점 이하를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지난 얘기지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대부분 나이가 됐지만은, 그래서 교과서를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반올림, 올림, 내림이 나오는데, 거기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엑셀을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소점이야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란 얘기입니다. 여기 콤마 2, 자릿수가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0의 자리에서 처리하라.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는, 라운드, 값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2, 이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이런 뜻이고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거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운드가 되니까 반올림이고요. 라운드 업을 쓰면은 올림이고 라운드 다운을 쓰면은 내림이죠. 어차피 내림이라는 거는 0이 아니면 다 0으로 하는 거고 라운드 업은 다 위 숫자로 올려주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반올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ITQ 자격증이나 여기서 보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셔라는 게 항상 잘 나옵니다. 근데 보면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잘 맞추는데 우리 성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해요. 어떻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게 나올까? 보통 소점 이하 반올림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지금 1372인데 이거를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 676만 10372 70이란 숫자에서 반올림하는 거기 때문에 7이 반올림해서 올라가면 1372가 아니라 1400으로 가겠죠. 1400. 그렇죠. 1372가 아니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여기 10의 자리 7이란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반올림하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됐다? 올라가면서 400이 된 거예요. 만약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372니까 반올림하면 그냥 떨어지겠죠. 1000으로. 1000의 자리, 만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의 자리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올라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인학습자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데서 반올림하라는 게, 과거 우리 산수라고 했던 게 이제 수학으로 바뀌고, 이 수학 과목들이 이제 점차 저학년으로 내려가요. 수준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데이 나우,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목요일날 투데이 뭐 나우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빠져있는 게 있어요. 데이트 하나 빼먹었네. 기자가 빼졌네. 기자. 이렇게 돼있어.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날짜와 날짜 간의 차이. 중요한 거는 이 데이트 DIF라는 함수는 우리 수시에 가면 날짜 관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함수들이 함수 목록에 다 들어있는데 함수 목록에 안 들어있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데이트 DIF입니다.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데이트 DIF를 검색하시면 설명이 잘 나와요. 예를 들면 는 데이트 DIF 날짜 1, 날짜 2, 그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이 6가지인가 있어요. 네. 옵션에는 뭐가 있냐면 Y, 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M, D, YM, 그 다음에 MD, 뭐 이런 거 또 하나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서 이제 나이를 계산할 때 한국식 나이냐 만 나이냐 이거 따지는 거를 이제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일정 연령이 안 되면 몇 년 몇 개월이라고 표시하라고 돼 있는 거를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날짜가 어디가 있나 볼게요. 없으면 하나 뭐 만들어 볼게요. 저 여기다가 여기에 이름, 이름, 직위, 입사일자, 퇴사일자, 근무기간, 근무기간이라 근속기간이라고 하죠. 근속기간 이렇게. 그래서 홍길동 씨가 과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2005년 5월 6일날 입사하고 2017년 7월 6일날 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1988년 11월 11일날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날짜 한번 찍어볼게요. 현재 날짜 지금은 현재 1월 7일인데 얼마나 근속기간을 했느냐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면,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요. 큰 날짜에서 빼기 작은 날짜를 빼면 근속기간 숫자는 나와요. 홍길동 씨는 4,444일간 근무하고 나갔고요. 이정민 실장은 12,475일째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계산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치 이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연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뭐 퇴직금 이런 게 재료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몇 년 몇 개월 근무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예능 코너에 보니까는 미운 우리 새끼인가? 미운 우리 새끼인가 그 예능 코너에 안보계 씨가 몇 년 몇 개월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뭐 17개월 됐어요 라고 말하는 엄마도 있지만 1년 5개월 됐어요 라고 말하는 엄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년, 월, 일, 그리고 이제 연수를 제외한 월수, 여기는 이제 월수를 제외한 일수, 약간 다른데요. 볼게요. 는 데이트 DIF 괄호 열고, 보통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해요. 큰 수에서 작은 날짜, 작은 수를 빼야 되죠. 그렇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나오는데 엑셀에서는 날짜의 경우에 작은 날짜 빼기 큰 날짜를 해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까는 제가 는 하고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작은 날짜 빼기 큰 날짜를 해주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건 날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워졌다. 아까 여기 년수를 제외한, 년수를 제외한 월수가 있고요. 월수를 제외한 일수가 있는데 먼저 볼게요. 계산하는 거를. 자, 는 데이트 DIF 괄호 열고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 그리고 옵션에는, 옵션에는 이제 YM 이런 게 있는데 따옴표 안에다 Y를 써요. 대소문자는 구별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 12년 됐어요. 12년. 요거는 34년. 34년 이상 된 거래요. 그렇죠? 우리가 4,444일간 근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년간 근무한 거 어떻게 계산해요? 1년을 365로 나눕니까? 1년에 365일이 아니죠? 365.242인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이 근속기간을 365.242로 나누면
12.162727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써요. 함수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는 데이트 DIF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 콤마 M 이 사람이 4,444일을 근무했지만 전체적으로 146개월을 근무한 거예요. 146개월. 그리고 데이트 DIF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 써주고 D 데이 그러면 4,440 맞죠? 그렇죠? 맞아요. 계산을 해줬어요. 정확하게 보였어요. 자, 저는 근무한 지 409개월 됐고요. 이렇게 된 거죠. 34년 409개월이 아니라 34년, 만 34년을 근속했는데 개월수로는 409개월이고 일수로는 12,475라는 건데 우리가 18개월 그러면 1년 6개월이잖아요. 1년 6개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데이트 DIF 똑같이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 오프코드에다가 YM 연도를 제외한 개월수만 넣어주는 거죠. 이 사람은 12년 2개월 12년 2개월 그러면 데이트 DIF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 콤마 MD 개월수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며칠이냐 12년 딱 정확히 2개월을 근무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4년 1개월 27일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3일 4일 더 근무하면 이제 2개월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 날짜가 12일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는 근속기간 나누기 365로 하면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아요. 365.242로 해도 이것도 잘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년, 34년은 맞는데 나머지 몇 개월인지 우리가 몰라요. 일일이 손으로 꼽아보면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와 연관된 함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DIR이랑 DIF인데 틀렸네요. 예. 그래서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 콤마 따옴표 안에다가 옵션을 넣어주는데 이 Y를 써주면 연수 이거는 이제 전체 개월수 이거는 일수 그리고 이거는 연도를 제외한 개월수 이거는 개월수를 제외한 일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능 코너에서는 생후 몇 년 몇 개월 하고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18개월간 아기가 18개월 됐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은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홍길동이란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21년 5월 5일날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긴 되는데요. 1년, 그러니까 이 사람, 아기는 1년 8개월 됐어요. 20개월짜리 아기니까 1년 8개월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나타나게 하려면 옵션을 좀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줍니다. 는 데이트 DIF 여기에 Y
앰퍼센드. 앰퍼센드는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따옴표에 몇 년. 잠깐 띄우고, 앰퍼센드, 데이트, DIF. 똑같이 써줘요. 요거랑 요거랑 써주고, 여기에 YM. 그리고 앰퍼센드에다가, 개월 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1년 8개월 된 아이입니다.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문장. 이때 이제 앰퍼센드는 결합 연산자라 그래서 묶어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612일 된 아이고 20개월이 된 거예요. 만 20개월인데 1년 8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된 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여기는 연도, 여기는 연도를 제외한 개월 수만. 만약에 얘가 1월 생일 같으면 2년 연결, 만 2살이 되는 거죠. 만 2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2020년 10월 생이다 그러면, 날짜가 틀렸네, 여기가. 10월 5일 같으면, 2년 3개월 된 27개월 아이니까 2년 3개월 된 아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함수는 이거는 이제 함수 목록에 없는 함수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인터넷상에 잘 나오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거 공부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공부하던 거, 예전에 공부하던 거 한번 찾을 건데, 이제 순위 한번 매겨보려고 해요. 순위. 순위. 순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체험 비용이 가장 비싼 게 1등이지, 체험 시간이, 신청 인원이 많은 게 1등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는, 랭크점. EQ 그리고 신청 인원 얘가 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제 블럭 잡아준 거를 F4번 키 누른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줄이 굵은 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가서 수화식 없이 채우기 눌러야 굵은 선이 깨지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대회 출전에서 대회에서 1위인 경우에는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금상, 나머지는 장려상. 이렇게 한번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기억나신 거 있었나 모르겠네. 추수함수라는 거 있었는데, 추수함수. 그래서 어떤 값에 따라서 이 값이 1일 경우, 값이 2일 경우 해가지고, 값이 254일 경우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함수를 써가지고
출소라고 쓰고 라운드 값을 써요. 라운드 값. 잘못 썼나 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1이라면 여기 1이라면 뭐라고?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인 경우에는 금상 근데 4등일 때 5등 나머지죠. 그렇죠? 지금 몇 명이 시험 봤어요? 8명이 시험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려상 4등도 장려상 5등도 장려상 6등도 장려상 7등도 장려상 8등도 장려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 1등이 대상이죠. 2등이 금상, 3등이 은상이고 나머지 다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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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이에요. 자, 그런데 대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여했다. 또는 1000명이 참여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수함수는 254명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자, 그렇다고 치고 100명이 참여한다 그러면 4등부터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에서 100등까지 쭉 나열하려면 장려상 개수가 97개가 나와야 돼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려상이 쭉 해가지고, 이게, 97번 반복을 해야 돼.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가 바로 if era 함수입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learn if era.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오고, 값이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실행을 하고 오류가 발생한다면 처리할 값을 명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 error 1 나누기 2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0.5예요. 그러면 10 나누기 0은 얼마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는10 나누기 0 하면 어떻게 되죠? 오류예요. 오류. 왜? 분모가 0일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는 분자가 0이면 예를 들어서 는0 나누기 10 하면 0이 되는데 는10 나누기 0은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 불능이라 그래. 불능. 계산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야 돼.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류가 났지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아 이거 오류가 났구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0 나누기 10으로 고쳐주는 거죠.
10 나누기 0은 오류가 났기 때문에 0 나누기 10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아까 이거. 이거 말고, 아까 이 문제에서, 이 문제만 보자고 했는데, 자, 대상, 금상, 은상까지 하자고. 여기까지 하자고. 만약에, 이 순위가 1등이면 대상이고, 2등이면 은상, 금상, 3등이면 은상인데, 4등서부터 100등까지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는 있는데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등서부터 100등까지는 오류가 나거든. 여기다가 if error라고 쓰고, 그 끝에 가서 장려상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1등서부터 3등까지는 대상, 금상, 은상이 나오고, 4등부터 100등까지는 이 추수함수에서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면 if error 함수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장려상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죠. 장려상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죠.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까지 다 썼지만 여기는 1등부터 3등까지만 처리하고 4등부터는 오류가 나거든요. 만약에 이거 if 에러가 없으면 if 에러가 없으면은요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거든. 1등, 2등, 3등은 나오지만 4등부터 8등까지는 에러가 나거든. 그래서 이거를 if error 함수에 의해서 4등부터 8등까지는, 아니 뭐 만등까지는 장려상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답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if error 함수. if error 함수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 아까 하던 거 한번 볼게요. 부분합? 부분합 한번 가볼게요. 부분합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속별로 분기별 평균 또는 합계 뭐 개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룹별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룹별 계산하려면 가장 만만한 게 뭐죠? 부분합이었어요. 부분합. 소속을 기준으로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서 정렬을 먼저 해요. 그럼 이제 본사 소속별로 정렬을 하고 이제 부분합을 하겠죠.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별 항목은 소속으로 놓고 분기별로 뭐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룹별 계산이 돼요. 본사 평균, 영업 수평 이렇게 되는데, 부분합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정렬이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렬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데이터가 흩어진다 이거죠. 가장 좋은 거는 부분합 처리를 하면 쉽지만 이렇게 되면 정렬 작업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변경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합을 마음대로 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건데,
있으니까 count if, count if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 if,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if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count if, sum if, average if는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고요.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는 이거는 최근 들어서 추가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2007 버전, 2007서부터인가 아주 예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이건 뭐냐면 남학생들의 조건이 남자예요. 그럼 성별이 여자나 남자를 가지고 인원수를 재거나 뭐 체육점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하는 것처럼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인원수라든지 뭐 국어 점수의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 조건이 두 가지예요.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라는 조건이 하나 걸려 있고,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하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복수형 s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최근에 들어와서 추가됐기 때문에 예전에 이걸 못 썼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엑셀을 배우면서 이런 함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참 불편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돌아서 함수가 추가되면서 좋아하기 시작을 했죠.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건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소속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평균. And then average if. 즉 소속 중에서 본사라고 해서 여기서 클릭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이 글자를 클릭해도 되지만 업무에서는 클릭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반드시 본사라고 쓰셔야 돼요. 아니면 저처럼 이 글자를 만들어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평균을 구할 범위가 1사분기죠. 그렇죠? 이렇게. 아, 잘못 썼네. 제가 이거를. 이거 잘못 썼네. 여기가 아니라 1사분기를 여기죠. 그렇죠? 누가 오류가 났어. 다시 는 average if 이 중에서 이 글자를 찾아서 분기별 1사분기에 평균을 구하라 이거죠. 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왜 J3을 선택하든지 여기 있는 본사나 여기 있는 본사를 클릭하지 말고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본사라고 쓰라고 했느냐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본사가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해놨는데 이거를 여기를 본사를 클릭했다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병 표시가 본사가 아니라 출장소로 갔어. 출장소 소속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출장소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본사가 아니라 출장소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출장소가 아니라 영업소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영업소 평균이 돼버려요. 시험 문제는 이 글자가 바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시험 문제는 바뀔 일이 없지만 업무적으로 할 때는 소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클릭하는 것보다는 변동이 없는 조건을 써준다거나 아니면 직접 본사라고 타이핑을 해주는 게 더 좋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사분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동채우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동채우기 하면 될까요? 이상하게 돼요.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본사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4분기 학교를 평균을 계산했는데 2,4분기 어떻게 했냐면 이 중에서 본사를 찾아요. 그리고 평균 구하는 범위는 2,4분기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를 반드시 F4번키 눌러주고 이것도 F4번키 눌러줘요. 그럼 항상 이 범위 내에서 이 본사란 글자를 찾게 돼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옆에서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니까 얘를 자동체비해줘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영업도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는데 한 줄이 내려갔으니까 얘는 한 줄이 내려가서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동체계 할 때 불편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는 어떻게 평균을 처리해 준다? 얘는 세 번째 줄서부터 열다섯 번째 줄까지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죠. 그렇죠. 항상 세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니까는 세 번째에다가 따옴표가 들어가요. 깔라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자,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는 편하게 빨리 계산할 때 쓰는 건데, 그때 셀 참조를 절대 참조냐, 상대 참조냐, 혼합 참조냐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에버리지프 대신에 이거를 썸 써주면 어떻게 돼요? 썸 써주면 분기별 합계가 되는 거예요. 합계. 분기별 합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평균이 됐지만 이번에는 합계가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다. 이건 J가 돼야 되는구나. 아, 이것도 틀렸네. 달러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거 본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영업소죠. 영업소인데 지금 본사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는 지금 본사를 가야 되고, 본사. 본사는 맞아. 이 중에서 이걸 찾는 건 맞는데, 여기는 본사를 따라갔단 말이야. 제2-3이니까. J4로 가야죠. J4로 가야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J 앞에 달러는 들어가고, 3을 빼줘야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영업소를 찾고 여기는 본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영업소가 인원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합계는 많을 거예요. 합계는 많은데 만약에 썸이프가 아니라 에버레이지프라고 들어가면 뭐가 에러가 났지? 23. 아까는 맞았는데. 아까 여기가. 이건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 에버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하고 영업사하고 기준을 봤을 때 본사가 분기별로 총 매출까지 높아요. 본사 인원이 적어요. 본사 인원이 적고 영업소 인원이 많지만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담당자라면 역시 본사 소속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합으로 처리해도 될 거를 단순한 함수만 갖고도 계산할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썸 이프 함수를 쓰던 카운트 이프 에스를 쓰던 뭐를 쓰던 간에 상관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필터에 가서 보면은요, 필터. 여기 있네, 그렇죠? 서울특별시 중에서 강태준이 담당하는 사람의 분기별로의 뭐, 평균을, 실적을 계산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조건이 이제 이쪽 동네 하나하고 담당자 조건이 들어가니까는 카운티 포 S나 서미 포 S나 에버리지 포 S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은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속 끝나고 가시면서 한 분이 이제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격시험은요, 국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자격이 있고요. 이제 민간 자격이 있어요. 민간 자격. 민간 자격 중에는 국가 공인이 있고요. 국가 공인 자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자격이 있어요. 일반 자격. 국가 기술 자격은 이제 국가가 만든 자격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만든 자격인데 기술 자격이죠. 기술 자격. 정보 처리 기능사, 정보 처리 기사, 조리 기능사 이런 거. 워드 프로세스.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옛날 같으면 이제 주산보기, 타자 이런 거 있었고, 지금은 이제 주산보기 다 주부타가 없어지고 기사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국가 자격은 뭐냐면 국가가 만든 자격인데 기술 자격이라는 일반 행정 자격 같은 거, 행정사 같은 거, 행정사 이런 게 국가 자격이고요. 민간 자격은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개인 단체나 회사가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연합회에서 만든 숲 해설사. 그 다음에 독서지도사 이런 게 이제 민간 자격이고, 네일아트 자격 같은 경우도 민간 자격으로 있다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제 국가기술 자격으로 승격을 시켰죠. 네일아트. 그 중에 이제 국가기술 자격 중에는 뭐가 있냐면 ITQ, CIAT, 식욕 보호하는 다이어트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문서 실무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예, 뭐 E-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E-테스트.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민간 자격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독서지도사 같은 거, 독서지도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게 이제 해당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민간 자격보다는 국가 자격이 좋아요. 국가 자격이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예전에 이제 정보 처리 관련 자격이 꼭 있어야 되는데, 뭐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렇죠?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이제, ITQ. ITQ는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인터넷, 액세스. 다섯 가지가 있고요. 엑셀 대신에, 한셀로 시험을 보셔도 돼요. 파워포인트 대신에, 한쇼로 보셔도 되고, 한글 대신에 MS 워드로 보셔도 돼요. 총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한글하고 워드를 다 취득했지만 하나예요. 어차피 두 개를 취득해도 하나밖에 안 쳐집니다. 현재 이제 여섯 개를 갖고 있는데, 날 기회가 되면은 이제 한셀하고 한쇼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여덟 개 다 취득해 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H 자격증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한글로 시험 보는 게 있고, 정보 검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래픽 영상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한글은 가장 많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취업을 나가실 때 컴퓨터를 제법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얼마나 합니까? 그럼 제법 해요. 그럼 누가 믿어주나? 나 자격 있어. 그러면 아, 이 사람 자격이 있구나. 이거죠.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자격이 하나 있고요. 기본은 하는구나 하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I 측이 엑셀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엑셀을 잘하는 거냐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기본은 하는 거를 떠나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용이 좀 들고 시간이 많이 투자되겠지만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강 시간에 못했던 과목까지 처리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3년 항상 승리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